옛날에는 여자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엄청나게 차별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고소득을 올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21세기 선진국에서는 여자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노골적인 차별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의 업적, 지위, 소득은 남자들보다 훨씬 뒤처집니다. 남자의 강한 근력이 필요한 직종들이 여전히 많으며 여자가 만삭일 때는 일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여자의 낮은 지위와 소득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유리천장이 있어서 여자의 출세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자아이가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화되면서 차별당하기 때문에 출세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온갖 편견들이 여자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합세하여 여자를 집에 묶어둡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선천적인 신체 차이와 이런 세 가지 요인들로 여자의 낮은 지위와 소득을 전부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은 아주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가부장제 문화가 여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도 모르지만 남자와 여자의 성격과 지능이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뒤처진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그와 관련된 7가지 진화 심리학 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력하도록 진화했다면, 여자가 어린 자식을 돌보면서 더큰 기쁨을 느끼고, 자식이 곁에 없을 때더큰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일과 육아가 충돌할 때, 육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남자보다 높을 겁니다. 남자에게는 부성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아이가 외간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 사회에서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그 여자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이것은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약하도록 진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에 훨씬 더 집착하도록 진화했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출세를 위해 훨씬 더 기를 쓸 겁니다. 사냥채집 사회에서 남자의 높은 지위는 대체로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섹스 파트너들로 이어졌을 겁니다. 설사 여자가 부족 내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번식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남자보다는 훨씬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높은 지위를 위해 훨씬 더 분투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남자가 여자보다 더 공격적이고 부도덕하도록 진화했다면 어느 정도 부패한 사회에서는 출세하기 쉽습니다. 여자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큽니다. 이 때문에 남자는 모험적 전략을 통해 여자보다 더 많은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부상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전략이며, 부도덕성은 처벌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넷째,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없고 지저분하도록 진화했다면 고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위험수당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겁이 없는 것은 부상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전략이며, 지저분함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자가 이공계 방면에서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출세하기 쉬울 겁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거의 전담한 것 같습니다. 반면 여자는 주로 채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집에는 식물들의 종류와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냥과 전쟁에서는 움직이는 동물과 인간을 상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기억력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능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도구를 만들 때 강력한 근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의 도구를 남편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도구 제작을 거의 전담했다면 이공계 지능이 여자보다 더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여섯째, 남자가 논리적 사고력이나 수사법에서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면 현대사회의 출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능력은 한편으로 철학교수가 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꾼으로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정치적 영역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공적인 토론과 논쟁에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주로 어린아이를 돌보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했을 겁니다. 일곱째, 설사 지능의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남자는 천재도 많고 바보도 많다면 최상위층의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자의 부모 투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 번식 대박을 터뜨리기 쉽습니다. 개체 수준에서 볼 때 공격적이거나 지저분한 것을 모험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수준에서도 모험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천재로 만들 확률도 높이지만 바보로 만들 확률도 높인다고 합시다. 또는 정신 이상이 될 확률도 높인다고 합시다. 이것을 모험적 유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남자가 천재가 되면 번식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보나 정신 이상이 될 위험을 여자보다 더 많이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험적 유전자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현되도록 진화할 수 있을 겁니다.